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요새 굉장히 핫한 드론이 있죠. 바로 저도 구입한 이 DJI의 네오입니다. 이 네오가 핫한 이유, 네오가 대박난 이유, 제가 출시 전에 분명히 이거 대박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좀 대박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DJI 드론 신제품 리뷰하는 유튜버들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은 뭐 여미TV라든지 괴짜TV, 신동댕동 뭐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에게 이제 드론을 제공해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드론을 유통하시면서 드론을 이제 유튜브까지 같이 하시는 또 유튜버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은 리뷰를 하시는데, 이 네오는 이제 기존에 리뷰하던 분들이 아닌 다른 유튜버 분들까지도 리뷰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호련이 드론 유튜브계를 잠시 떠나셨던 하리바빠님을 돌아오게 한 바로 그 드론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네오를 구입해서 리뷰를 한다는 것은 이 네오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네오는 기존의 드론이 가지고 있던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새로운 드론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네오가 이렇게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단품 기준, 기체 하나 있는 단품 기준 가격이 24만 9천 원이에요. 24만 9천 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다소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시장에 나와 있는 완제품 드론들의 이제 가격대랑 스펙들을 비교해 보면 24만 9천 원이 결코 비싸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조합은 이 단품에 추가 배터리 2개 정도 구입하시는 거였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플라이모어 콤보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찾아보니까 벌써 배터리를 따로 팔더라고요. 자, 엔트리급 드론에서, 엔트리급 촬영용 드론에서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뭐 소위 말해서 뭐 2군, 3군 브랜드로 가셔야 돼요. 이 2군, 3군 브랜드가 뭐냐? 이게 뭐냐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해서만 구할 수 있는 드론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대 드론들은 뭐 GPS도 되고 뭐 센서도 있고 4K 촬영도 되고 뭐 짐벌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구입해서 받아보면은 굉장히 조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장 났을 때입니다. 이 네오는 DJI의 드론이고 DJI는 몇만 원짜리 케어만 가입하면 심지어 이 드론이 부서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려도 플라이어웨이 처리하고 새 드론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 정도 AS 케어까지 해준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두말할 것 없는 엔트리 모델로 정말 정말 적절한 모델인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오가 관심 받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드론이라는 심리적 제약을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리적 제약이라는 것은 뭐 조종법이라든지 휴대성, 조종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사실 이 네오는 드론으로 부르기보다는 뭐 날아다니는 셀카봉? 뭐 날아다니는 액션캠? 셀카봉인데 봉이 없는? 이게 뭔 소리죠? 네, 아무튼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실제로 뭐 영덕에 가서 날릴 때도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띄워가지고 저 바로 눈높이에서 얘가 저를 따라가면서 찍었거든요. 되게 그냥 높이 날지도 않습니다. 근데 피사체를 인식하고 피사체를 따라오면서 또는 피사체 앞에서 후방으로 진행하면서 제 모습을 찍어준다는 거죠. 요거는요, 이제 드론 하나를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다시방에 그냥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뭐 잠깐 필요하면은 뭐 손에서 휙 날려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말이죠. 심지어 이제 올라오는 리뷰들을 보면요, 이 네오를 가지고 트래킹 모드를 이용해서 등산을 하면서 찍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출력이 많이 딸린다는 말도 있었는데 M모드를 가지고 이제 FPV 조종기랑 결합해서 이렇게 아크로 모드, M모드로 날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출력도 괜찮고 비행성도 괜찮고 이 휴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네오가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이 네오는 브이로그용 유튜버용 드론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신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뭐 유튜브로 거의 접하시죠? 유튜브로 접하는데 이 네온은 브이로그나 유튜브의 최적화된 드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드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출 유튜브로 이제 노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기존의 드론에 관심 없어서 알고리즘에도 안 떴던 이런 분들께도 이 드론 리뷰가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들도 이제 사서 리뷰하고 좀 날리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팔아버리고 뭐 이런 생각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었던 사람들의 알고리즘에도 이 네오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뭐 지갑도 열게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하지만 또 무턱대고 이 네오를 구입하기에는 또 걸림돌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법입니다. 드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비행 금지구역 또는 뭐 비행 승인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2m만 띄워도 불법 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 비행은요, 벌금이 1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도 조금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튼 아무리 이 네오가 작고 가볍고 또 2-3m 띄워서 또는 내 키높이에서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찍어준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거 걸리면은 벌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음이에요. 소음. 이 네오가 크기가 작은 곳에 비해서 소음이 좀 큽니다. 사실 소리 자체가 큰 것 같진 않은데 이 주파수가 좀 높아가지고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뒤에 있는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소음도 작고 그래서 날려도 사람들이 날린 줄도 잘 모르는데요. 얘는 날리면은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드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고 가볍고 아무 데서 날 따라온다고 해도 얘 띄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야 저거 드론 띄운 거 아니야? 좀 불편한데? 이렇게 느낀다면은 휴대성이 과연 그렇게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좀 감점 요소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화질이에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선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격대 이 정도 스펙 기능에 이 정도 화질이면은 감지덕지지 하는 분도 계시고 솔직히 나는 조금 실망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 이 정도 화질이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DJI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센서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해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설정에서 샤픈을 좀 내리고 세팅하면은 그래도 조금 봐줄 만한 화질이 나온다 라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센서가 좀 작고 이 디지털 짐벌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오가 인기 있는 이유 그리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평가와 동시에 다음 버전을 더욱더 많이 기대하게 하는 드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오에 관심 있는 분들 제 영상 그리고 이제 요새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 번쯤 구입해서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